여러분이 안녕하세요. 늘 푸른 인생의 뽀시기 이용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찾은 곳은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용광 노인 복지관인데요.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곳 용광 노인 복지관에서는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똑똑해지고 싶은 어르신들은 복지관의 대표 프로그램 청춘대학에서 운영하는 한자교실 어떠신가요? 저희 어물포 한보지역 옛날 생각도 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좋고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워요? 열심히 공부한 당신 불러라! 학장님이 연주하는 생음악에 맞춰 고운 목소리 뽐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알차게 지나갔네요. 아니, 힘들진 않으세요? 우린 매일 올 때마다 새로운 거 배워가지고 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자, 용광복지관 어르신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그 인생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자, 그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특별한 분들을 만나러 뽀시기가 출동한 곳은 바로 복지관 내 강당인데요. 잘 찾아온 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 늘 푸른 인생 집에서 오셨구나. 어서 들어와요. 어서 들어. 어, 잘 오셨어. 오늘 주인공인 아버님들 여덟 분이 뭉친 이 밴드는 꿈사랑 신고팝 오케스트라 되시겠습니다. 남자들이라면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 드럼부터 세대 부르면 남녀노소 마음 찡하게 울리는 기타까지 열정의 노력이 더해져서 결성된 실버 밴드. 그 형님, 자랑 한번 해주셔야죠. 밴드 8명이 나이를 다 합치면 576살이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나이 많은 밴드를 누알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한다는 어르신들. 연주에 집중 또 집중하는 모습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같네요. 어쩜 이렇게 잘하셔도 되나요? 학창시절에 학교 밴드부 있었고 또 이제 군대 가서 군악대를 나오시고 사회에 나와서 또 모든 그 훌멤버 악단에서 많이 연주를 했던 분들이에요. 아이고, 또 연습하시네. 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음정이 안 맞는 것 같아. 이상. 어? 그래? 음정이 안 맞아. 이상하다. 어, 그럼 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 나는 좀 틀리면 안 되는 것 같아. 어, 이상하다. 뭐 왜 그런 거야? 오늘따라?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네. 죽기면 진짜 잘못된데, 그래? 예, 예, 예. 예. 상해에서 그래. 그렇게 야단들려. 그냥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역시 큰형님 연륜은 무시할 수 없네.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실버밴드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푸른 인생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음악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음악을 함으로써 항상 저희의 또 열정이 있고 항상 그 늘 푸른 인생같이 항상 푸르름을 아, 젊음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 같아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팝 오케스트라 실버 밴드 파이팅! 오늘 늘 푸른 인생은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용강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어쩔 수 없네. 용강복지관 오는 걸 제일 좋은 걸.
재미와 배움이 있는 용광복지관으로 오세요.